네, 여러분, 지상의 양식 32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 시간에 보시면 여기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물 마시고 싶어지는 심정, 그쵸? 물 마시고 싶어지는 심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물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물과 갈증, 그쵸? 갈증은 욕망 을 지금 상징하는 거고요. 그죠? 갈증의 욕망, 목마른 거, 그죠? 욕망. 이거는 기쁨이죠, 기쁨.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이 물이라는 단어가 이 앙드레 지대 지상의 양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물은요, 어떤 진짜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연스러운 기쁨,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죠? 자연스럽게 기쁨을 추구하라. 이러한 것이 이 책의 테마거든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32번째 시간에서는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물에 대한 찬가가 나옵니다. 자, 물로 축인 목마름의 롱드. 그래서 여러분, 롱드라는 게 여기서 뭐 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저기 여기서 이게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에 대한 찬가가 나옵니다. 넘치도록 가득한 잔으로 다가가려고 내민 우리의 입술은 사랑의 키스를 향하는 것 보다 더 간절하였으니. 그러니까 넘치도록 가득 찼던 잔도 순식간에 비워졌더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 키스라든지 뭐 이러한 욕망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더 근원적인 그런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는 물한 잔의 어떤 그런 소중함,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음식보다도 사실은, 그쵸? 음식은 그래도 한 일주일, 이주일 안 먹어도 살수 있지만, 물은 뭐 3일만 안 마셔도, 인간은 죽음에 처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진짜 그야말로 갈급한, 그죠? 가장 갈급한 그런 욕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러한 그 아주 절실한 욕망, 그죠?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물을 마셔 끄는 갈증이었다. 자, 여러분들 그 자, 제가 저기 있어요.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쵸? 여기 나와 있죠? 내 감각의 가장 큰 기쁨은 목마를 때물 마시는 것이었다. 그쵸? 네. 네, 그것이 여기에 또 반복되고 있죠? 내 감각의 가장 큰 기쁨은 물을 마셔서 끄는 갈증이었다. 이렇게. 그쵸? 예. 네, 반복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쵸? 다음에, 또 이렇게 절이 나눠지고요. 계속 지금 신은 이어지는 거예요. 신은. 자, 오렌지를 즙을 내어 만든 음료들이 있다. 자, 여러분, 이게 감귤류 이런 거 굉장히 상큼하죠. 시트론과 레몬 따위. 자, 감귤류, 그렇죠? 새콤하고도 달콤하기에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는 것들. 아, 이거 지금 듣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그죠? 시원해지는 것 같죠? 아,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이제 힘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물한잔 마시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렇죠? 나한잔 마시면 진짜 살아날 것 같죠? 네, 입술에 눌려 부서질 것만 같은 엷은 잔으로 마시기도 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이 앙드레지드가, 그죠? 좀 이렇게 진짜 그 부자였던 시절. 그래, 그죠? 부자. 약간 이렇게 좀 사치스럽게. 얇은 잔, 여러분, 잔이 얇다는 거는 그만큼 유리잔을 얇게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샴페인잔 같은 거 어렵죠. 10개 만들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부자로 살 때, 도시에 살 때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음료가 더욱 더 맛있어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입술과 그것 사이에 놓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얇은 잔, 특히 와인 잔은 얇을수록 고급이죠. 입술과 그 사이에 놓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술을 입술까지 가져오려고 내 고무로 된 잔들을, 여러분 여기서 고무로 된 잔들, 이거는요 이것과 다른 거죠.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서 그렇죠? 두 개가 대비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넓은 잔,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고무로 된 잔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여행할 때 이거는 옛날에 그 여행하기 전 여행하기 전도 있을 거고, 여행하더라도 그죠? 부자였을 때, 부자였을 때 그죠? 부자 돈이 좀 많았을 때, 그쵸? 앙드레지트가 어렸을 때 돈이 많았어요. 집안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고무로 된 잔들을 두 손으로 움켜잡아 마셨더라. 이거는 약간 그 뭐죠? 여행하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죠? 햇빛 속에서 온종일 걷고 난 저녁이면 주막의 투박한 유리잔으로 걸쭉한 시럽을 마셨더라. 그쵸? 여러분, 시럽, 그쵸? 시럽. 달콤한 시럽이죠. 때로 물통.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셨던 여러 가지 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 물통 속 차디찬 물을 마시고 나면 저녁의 어둠이 한결 더 가까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이제 그죠? 시원함 이런 것들이 더 서늘함 이런 것들이 더 빨리 그죠? 찾아왔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기름 먹인 염소 가죽 냄새가 가시지 않은 부대 속에 간직했던 물도 마셨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그거죠? 북아프리카 무슨 베두인족 이런 것들, 그죠? 베두인족이라고 아시나요? 베두인족. 낙타 옆에다가, 그죠? 여러분 낙타 옆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기름 먹인 염소 가죽 냄새 이런 거는, 이거는 그 유목민족이죠? 유목, 그죠? 유목. 유목민들, 그죠? 뭐 베두인족 같은, 베두인, 그죠? 베두인, 베두인족 뭐 이런 사람,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의 관습대로, 그죠? 거기서 그런데 여행할 때, 그런데 여행할 때 이제 뭐 마셨던 물들, 그죠? 기름 냄새 가시지 않은 물들, 그죠? 여러 군데에서 마셨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소, 앞에는 이제 여행 장소였다면 요 다음 거는 이제 상황에 따른, 그죠? 기슭에 엎드려서 목욕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시내의 물도 마셨다. 자, 그 다음, 그죠? 이것도 시내, 그 시내 물. 벌거숭이 팔뚝을 맑은 물 속 깊숙이 하얀 조약돌 어른거리는 밑바닥까지 잠그면서 저 자신의 이렇게 팔뚝을 물 깊게 넣어서 그 안에, 그죠? 물 깊은 곳까지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개걸스럽게 마시는, 그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시원한 맛 어깨로도 스며들더라. 그쵸? 마치 어깨에 가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시원했다. 개걸스럽게 마시는 분이죠. 그들은 두 손으로 물을 떠먹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밀집으로 빨아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로, 이게 밀집이 말 그대로 스트로죠. 스트로. 아, 우리가 이렇게 빨아먹는 스트로가 이 밑집 지푸라기라는 뜻 아닌가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날에는 뜨거운, 아 그렇습니다. 이게 스트로, 아마 스트로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빨아먹는 스트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스트로, 그죠? 이렇게 쓰니까 이게 아마, 그죠?
옛날에 밀짚으로 빨아먹었나 보죠. 그죠? 예. 그래서 목동들에게 이제 유럽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죠. 뜨거운 태양 밑을 여름철 한창 무더운 때에 심한 갈증을 끌수 있을 곳을 찾아 걷기도 했다. 이거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물을 갈구하는 여러분 마치 낙타처럼 그죠? 물냄새를 맡는다 그러죠, 낙타들은.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뭐랄까 자신의 목마른 감정, 목마른 그 욕구, 절실한 욕구, 갈증을 풀려는 욕구,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그죠? 이렇게 해서 찾아 헤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요, 물은요 뭘 상징하냐면 욕망의 충족이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욕망은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은 인간이 죽습니까 삽니까? 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삶을 고양시키고, 그죠? 삶을 여러분 고양이라고 읽겠습니다. 고양 이렇게 여러분 떨친다는 거죠. 높이 떨친다, 고양. 삶을 고양시키는, 그죠? 진작시키는 그러한 쾌락들, 그죠? 그러한 쾌락. 여기서 욕망은 사람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멸망시키는 욕망이 아니라, 이거는 그죠? 여기서는 이 자연스러운 쾌락을 얘기해요. 쾌락, 그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그죠? 그런 어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죠? 그 물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죠? 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죠? 유목민족들이 무슨 뭐 낙타들이 물을 찾듯이, 그죠? 기억하는가 벗이여, 그 고된 여행 중 어느 날밤 땀에 흠뻑 젖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병 속에서 차가워진 물을 마시던 일을.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토기 물병 속에서 차가워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중동의 저 이라크인가? 이라크에서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요, 시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토기가 있어요. 토기가 이렇게 있고, 이 토기를 이렇게 걸어놔요. 여기 뭔가에다가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철로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 이 토기가 이렇게 뭐지, 마치 온기처럼 이렇게 무슨 조금 그 뭐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 보이지 않죠, 물론. 근데 여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막 이렇게 마치 땀을 흘리듯이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렇게 스며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하면서 기화에 의해서 이 저거죠? 이 저기 그 물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항상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이게 사막에 살던 사람들의 지혜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물받이 웅덩이, 여인들이 찾아 내려가는 숨겨진 우물들. 자, 여러분 우물물도, 그죠? 그다음에 햇빛을 본 적이 없는 물. 그쵸, 여러분 그 우물은 그렇게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쵸? 햇빛을 좀처럼 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응달의 맛, 그쵸? 그늘의 맛이 나고, 그쵸? 환기가 잘된 물, 이런 것도 있고, 그쵸? 비정상적일 만큼 투명한 물, 더욱 싸늘하게 보이도록 하늘빛, 아니 차라리 초록빛이었으면 싶었던. 그리고 옅은 아몬드 맛이 났으면 싶었던 물. 그쵸,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자기가 바라고 어떤 더 바라는 물의 맛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감각의 가장 큰 기쁨은 물로 축인 갈증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또물 얘기가 떠나. 자기 또 강조하지, 하고 있죠.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은 물로 축인 갈증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이 풍족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이런 사막지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죠? 네. 이런 데서는 또, 이런 그 기쁨이 더하겠죠?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별, 바다에 있는 모든 진주, 물굽이 언저리에 있는 하얀 새의 깃털. 나는 아직도 그것들을 모두 다 쇠지 못했다. 이거는 그거겠죠? 자신이 여행하면서 온갖 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아직 모래, 해변의 모래를 세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우주 삼라만상을 경험하기에는 턱도 없는 시간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들의 모든 속삭임도 여명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리고 여름의 모든 웃음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것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바로 앙드레 지드의,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 나뭇잎의 모든 속삭임, 이런 거를 다 경험하고, 모든 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뭐냐면, 기쁨에 대한, 이제 갈증이, 그죠? 갈증이 아주 개걸스러울 정도죠? 개걸스러운 거죠? 개걸스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죠? 모든 물을 다 빨아들이고 싶고, 이러한 느낌, 그죠? 그리고 여름의 모든 웃음도 이제 또 누워라 말할 수 있으랴. 나의 입이 말하지 않는다고. 나의 마음이 쉬고 있는 줄 아는가? 그쵸. 자기가 아직 다 말하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그죠? 아직도, 그죠? 경험하고 싶고, 그렇죠? 기쁨 느끼고 싶은 게 많다. 그죠? 오. 꿀에 젖은 들판. 아, 이런 들판에서 대지의 아름다움을,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꿀벌들은 올 것이다. 밀랍을 무겁도록 지니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 꿀벌들이, 그 밀랍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죠? 꿀벌들이 이제 이렇게 꽃, 저기 그 꽃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화분 같은 것도 많이, 그죠? 뭐 다리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꿀도 많이 빨아가지고 가져오고, 그죠? 또 밀랍도 많이,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해서 가져오는 그런 거죠.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그 돌아오는 수확이 다 끝나고, 그렇게, 그런 꿀벌들의 모습이죠. 할 때와 돛들이 문살처럼 어른거리는 뒤에 새벽이 숨어 있는 컴컴한 항구들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그 활대와 그 돛들이,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그 가운데로 밤에 이렇게 항구가 펼쳐져 있고, 이제 쭉 배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밤 하늘이 보이는 거겠죠? 바다와, 그렇죠? 그래서 새벽이 숨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이 오르는 시간이 되겠죠? 아침에 커다란 기선들, 증기선을 얘기하죠. 선복, 여기는 그 선복이라는 것은 배, 배, 배의 배. 그러니까 저기 그 아랫부분,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잠시만요. 여기서 복이 배자, 배복자를 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배가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 이렇게 뭐 돛대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가 배분이, 배부분이죠, 여기가. 그렇죠? 배부분, 여기 아래. 그렇죠? 그래서 선복, 그쵸? 선복, 기선들의 선복 사이로 슬며시 떠나가는 쪽배의 출발. 그쵸? 쪽배가 이렇게 작은 배가 옆에서 붙어서 가는 거죠? 그죠? 늘어진 닷줄 밑을 지날 때면 허리를 굽혀야만 했다. 그죠? 작은 배가, 그죠? 기선의 옆을 쫙 붙어서 가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죠?
밤에 수많은 범선들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며 낮을 향하여 잠겨들며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도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그거죠.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봐봐 보시면 낮을 향하여 잠겨들며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떠나간다. 떠나감. 이거를 저기 그 노마디즘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안 그래 원래 지금은 경제학이나 뭐 문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노마디즘이라는 용어가 이거 사실은 앙드레지드가 거의 처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노마디즘은 이거 아마 이렇게 이거는 프랑스식으로 쓰면은 노마디스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프랑스식으로 쓰면 이 노마디즘이 유목민주의, 그렇죠? 유목민주의. 그래서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항상 떠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항상 떠난다는 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떠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렇죠? 정신적으로 항상 새롭게, 그죠? 항상 새롭게 일신, 그렇죠?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우일신이라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그렇죠? 쓰는 노마디즘이 이제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떠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은 진주처럼 반짝이지는 않는다. 물처럼 번들거리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오솔길의 조약돌들도 반짝인다. 걸어가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응달진 길에서 빛의 정다운 적대. 여러분 이게 조약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것들은 진주처럼 반짝이진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반짝이는 것들이 이렇게 진주 같은 거는 굉장히 그거잖아요. 소중한 것들, 그렇죠? 진짜 귀한 것 이런 건데, 그렇죠? 조약돌 그냥 흔히 발에 채이는 조약돌 같은 것도 조차 반짝거리니까 꼭 진주만 찾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물처럼 번들거리지도 않고요. 하지만 오솔길의 조약돌들도 반짝인다. 또 걸어가는 그저 응달진 길에서 이제 그 조약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면서 정다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정다운 접대라고 표현을 했네요. 야광에 관해서는 밤에 빛나는 밤의 빛, 그렇죠? 나타나엘이여, 아 그대에게 무엇이라 말하면 좋을까? 물질은 정신이 무한히 스며들 수 있는 잔구멍들을 열어 유순하게 모든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그 정신을 반짝 열어서 개방적인 태도로, 그렇죠? 모든 법칙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개방성을 얘기했죠. 여기서 이런 건 그렇죠? 유순하게 모든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방성, 그렇죠? 개방성, 그다음 열린 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너무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고, 그렇죠? 개방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 사무치도록 투명한 것이다. 그 회교 도시의 성벽들이 저녁에 붉게 물들고 밤에 어렴풋이 빛을 받는 모습을 그대는 보지 못했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회교 도시는 앙드레지드는 뭐 저기 스페인의 그라나다라고 한 도시도 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북아프리카의 그런 도시들을 가면 이 모스크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죠? 회교당, 그죠? 이슬람 사원 있고, 그러면 이제 빛에 따라서 굉장히, 그죠? 특히 하얀 대리석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감동적이었겠죠? 낮 동안에
빛이 쏟아지던 깊숙한 성벽들, 빛의 변화. 이거 마치 인상주의, 그렇죠? 그걸 보는 것 같네요. 금속처럼 하얗게 바래는 성벽들. 밤에 너희는 그 빛을 다시 이야기하며 그것을 소곤소곤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 그거죠? 그 야광, 아까 전에 앞에 있는, 그렇죠? 야광에 대해서, 야광, 그렇죠? 밤의 빛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이 회교도의 사원이 마치 빛을 이렇게 낮 동안에 흡수했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시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겠죠? 도시들이여, 내 눈에 너희는 마치 투명한 것만 같았다. 저기 멀리 언덕에서 바라다 보면 아늑한 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 너희는 빛나고 있었다. 마치 신앙심 깊은 마음의 상징인 하얀 빈 등잔들처럼 기공으로 스며들듯 가득히 들어차는 빛을 위하여 우유처럼 그 광채가 둘레로 흘러내리는 빛을 위하여. 여기서 또 그쵸? 빛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또 빛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나머지를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은요, 이제 앙드레지드가 갈증을 죽이는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물의 이미지, 그렇죠? 이런 빛의 이미지, 이런 어떤 생명과 관련된, 그렇죠?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들은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과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가장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근원적인 그 기쁨으로 가장 근원적인 기쁨은 곧 무엇이냐면 삶을 아까 전에 고향 시킨다 그랬죠? 삶의 고향, 그렇죠? 고향 들뜨게 하는 거, 그렇죠? 삶의 고향,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들뜬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고향 시키는 것, 그렇죠? 그것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무엇을 썼냐면 바로 물과 그다음에 빛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33편에서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항상 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해석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석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책을 꼭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한, 그렇죠?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 그렇죠? 예, 양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민음사에서 나온 거.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구입을 하시면요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옆에 두고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요. 구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번 여러분께서 아 제가 책을 읽고 싶은데 뭐 읽을까 하면 했을 때 제 동영상을 기억해 주시고 이 책을 구입하시거나 뭐 빌려서 읽으시면 굉장히 큰 감동을 더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